네. 볼리비아 접어왔기 때문에 당장 못 싸우고요. 그래도 뭐 볼리비아 저만의 서서라도 패시브 빼놓으면 뭐 갱 첫 번째 갱에서 그만큼 좀 편하게 키를 누려볼 수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거 타워에 한대 맞았어요. 이러면 다음 볼리비아 W 스킬 플러스 점화에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빨리 밀리는 거죠. 저렇게 탑에서 귀한 모션을 취하면은 상대 탑의 라인을 빠르게 푸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낚은 거예요. 낚은 거예요. 낚은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죽겠는데요. 걸렸어요. 잡혔죠. 아그작. 어. 바이크 킬 가져갔어요. 네, 점화 안 걸었으니까요. 이 리신 위험하죠. 오히려 리신 위험하죠. 네, 방어 타고 체력 많이 빠졌고요. 괜히 저게 탑에서 기본적인 심리. 어? 자 선고 무덤까지 연계 좋아. 연계 좋아요. 미니언 많아. 미니언 많아요. 미니언 많지만 연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탈지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까 탈지 썼죠. 나미는 아니 그 룰루는 아 실력 차이가 좀 나나요. VTG 역시나 강력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탑에서 저런 식으로 기환을 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그 기환하는 타이밍 맞춰서 미니언 손실을 주기 위해 라인을 빨리 밀어준단 말이죠. 그걸 노린 낚시였어요. 경기가 VTG 확실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볼리비아 만화도 없는 집에 가겠다는 뜻이네요. 아 케넨은 한번 집에 갔다 온 타이밍에서 템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많은 챔피언이거든요. 케넨이 답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템 보면 거의 내어리띠. 볼리비아 W 스킬이 체력 개수죠. 아프게 들어옵니다. 전 라인 자체가 일단은 VTG가 좋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는 이겼어야 되거든요? 전기병자들 클랜이? 네, 이러면 한타도 힘들어지겠죠? 네. 구도 자체를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왔는데 초반에 볼베에게 퍼스블러드 준 거서부터 너무 꼬여버렸어요. 그렇죠. 탑에서도 어떻게 보면 뻔한 낚시라고 하시는 낚시 당했고 바텀 말 그대로 실력차로 인해서 킬데스에 나왔고요. 자, 베인이 혼자인 척 하는데 남이 근처에 있거든요, 이거. 거의 내어리띠 나왔거든요, 케넨은. 자, 던져지고 W 스킬. 아, 진짜 아파요. 스틱 쌓아놓고 친 거거든요. 이거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와요,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점 빠졌고요. 이거 전멸 잘 써야 되거든요. 전멸 잘 썼네요. 룰루는 잡힐 것 같죠? 자, 점화 걸고. W! 한번 죽습니다. 잡혔죠? 아 이거 줄 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점프 풀. 네. 어? 어 이거 베임 위험해요. 베임 위험해. 아 물감옥 다음 음파. 아 그 전에 많이 때려놨네. 어? 이거 보막. 어? 보막 낚시! 앞전면은 실수인 것 같고요. 이거는 잡히긴 합니다만. 오 리진 두 명 잡았어요. 규도 이거 전멸 있기 때문에 살죠. 네 아직까지 오레벨이에요. 오레벨. 네 못 들어옵니다. 라인 상황은 프리징하면 바텀에게 도움대 라인 되버렸고요. 네. 베인 전멸은 보호막 쓰다가 잘못 쓴 것 같네요. 바이가 바텀 라인 건들지 않고 바텀 라인에게 좋은 라인 남겨두고 다른 라인으로 갑니다. 자 레벨 높거든요. 바이가 가져가고 6레벨 찍었어요. 블루를 먹으면서 6레벨 찍었습니다. 네. 또 계속 말리는데요. 블리비아는 거의 레벨 두 개 들고 있고요. 저기 약간 당겨 쓰는 아이템이거든요. 블리비아한테 워머그 조합템으로는 체력이 높게 안 나오니까 당장 거의 레벨 두 개 사가지고 체력을 최대한 높이는 빌드거든요. 탑라인은 그래도 리신이 이 킬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힘들어졌네. 네. 룰루가 저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룰루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베인 상대할 때는 룰루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룰루가 앞에 못 갈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룰루가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돼요. 베인 견제. 저렇게 실기를 보호적으로 쓰면 안 되고 픽스를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잡히겠죠 이것도 또. 어 남인기가 먹네요. 룰루도 위험합니다. 전멸. 탑은 레벨 차이도 좀 나고요. 네. 자 계속 따라가죠. 그 기스가 잘 안 나네요. 기스 때리긴 때리는데. 어 이번 스톤 좋았어요. 볼리비아도 볼베가 뛰어올 때 대시만 있으면 돼요. 번개질주만 있으면. 자 바위 궁 있어요. 바위 궁 있어요. 궁 있는데 전멸 궁. 자 잡혔죠. 마무리 좋습니다. 바위가 너무 레벨 높아요 지금. 바위가 먹을 걸 다 먹어가지고 너무 잘 컸어요. 이것도 7레벨이라 잘 안 죽습니다. 자 리신궁 리신궁. 그는 배리어로 막았어요. 배리어로 막았어요. 배리어로 막고 럭스가 딜 딜 딜. 자 럭스 이 내 마나가. 어? 학살 중입니다. 이거 근데 아 예 바위 큐스킬이 쿨인가 보네요. 안 따라갑니다. 리신이 그래도 성장합니다. 바위 슬프 왔어요. 와드 방어. 9킬대 3킬 글로벌 굴트의 초반치고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리신이 그 3킬을 다 먹었다라는 것 이게 사실 9킬대 3킬인 상황보다 상황으로 보여지는 그 보이는 지금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네 이거 당장 싸워보지만 길게 싸우면 베인이 올라와서 어? 야 그래도 궁을 느낌 잡았어요. 자 티스타 마나가 없죠 마나가 없죠. 보호막 보호막 잡아내고요. 남은 룰루가 위험해집니다. 룰루가 궁기가 없어요. 5레벨이에요 어? 3타 선고 쓸라 그랬는데 아 이거는 이건 약간 클렌젠. 네 아마 3타하고 선고 쓰서 그 2타 떼어놓고 선고 3타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착한 사람도 그냥 보이는 블루. 조르지 선수가 잘해요 정말. 특히나 그 NLB 때 보여줬던 강인한 멘탈이 특이했죠. 정말 누누 카정에 털릴 때도 다 털렸는데 그걸 딛고 일어선 강한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이거 캐넨 궁극기는 6레벨 궁극기는 딜용어 쓸 스킬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바위와 리신 같이 온 바위가 훨씬 세죠. 바위가 지금 레벨이 몇인데요? 바위가 레벨이 어? 지금 잘못 던졌... 제압되었습니다. 자 날아가고요. 지금 막 피했어요. 자 바위가 전멸이 없는데 미니언 사이로 아 큐 맞추네요. 자 이 타이밍에 럭스는 미리 밀고요. 격차를 좁혀 나가 트리스타나 지금 바텀라인 레벨 차이가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이거... 없어요. 특히나 트리스타나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레벨이 중요한 챔피언인데 나미가 트리스타 이기고 있죠 싸우는데. 아 선고까지 헤일 점프까지 해보지만 전자 높이죠. 트리가 나미를 못 이기고 있어요. 바텀 타워 빨리 밀어버리네요. 프리징 하지 않고 트리스타가 죽어 있으니까 빨리 밀죠. 그냥 이거 그냥 뭐 정신병자들 클랜이 못한다라기보다는 라운비가 아니고 VTG가 잘하는 VTG 클랜이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실력 차이. 네. 제일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실력 차이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라인전에서 저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답이 없어요. 또 빼놨어요. 아 저걸 또 뺏었어요. 이거 좀 두 번째거든요. 와 거지의 직업을 털어먹는 거거든요 저게. 오리아나 불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네 저쯤 되면은 정글러들이 슬슬 그 변태기가 올라와가지고
불 한 번도 안 준다는 말 나와요 이제 웃으면서. 레천하고 탑에서는 때린 달지도 않습니다. 블리비어 안 날아요 맞는데. 아 이거 바위를 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자 볼리베어 잡히겠네요. 예. 하지만 패시브로 잘 버텨요. 아 진짜 안 죽네요. 와 징글징글하네요. 그 사이에 드래곤 먹을 거 다 먹는 거죠. 타워 먹고 드래곤 먹고.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볼리비아 워머가 나왔고요. 볼리비아 추가 체력이 거의 1600쯤 되죠? 1500쯤? 어 물감옥 걸린 채로 살아갑니다 일단은. 경기가 그래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킬은 또 12킬 대 8킬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희한하죠? 클랜 자 이거 선고 맞았어요. 들어왔고요. 와도 있어요. 보이죠. 시야 돼요. 따라가요. 지금 타격 500골인가요? 500골이에요. 자 베인 잘 피했죠. 공 베인 충격 안 맞았어요. 아 이거는 경기가 여기서 에이, 거의 확정 무너지네요. 이거는 예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케넨 케넨 리안드릴 갔어요. 고통스럽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건가요? 예, 궁연 지책이라는 거죠? 리안드리 자체는 볼리베어에게 중요한 팀이 맞는데 볼리베어 말고 다른 챔피언한테는 지금 딜이 거의 안 박히는 팀이거든요? 근데 볼리베어를 버티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우니 네, 볼리베어라도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라인전에서 더 밀리면 미래는 없었거든요? 그쵸 10레벨 좀 있으면 베인은 모란검 나오겠고요. 나왔네요 모란검. 모란검과 열정의 검 GS 차이도 나고 트리사나 레벨 차이. 트리스타나 지금 레벨에서는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트리스타나가 안 쓰이는 가장 큰 이유. 이 구간대가 정말 버티기 네. 어렵다. 딱 지금 구간대죠. 그렇죠. 초반에 강력하고 중반에 힘이 쭉 빠졌다가 후반에 다시 힘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트리스타나가. 자 지금 대쉬로 가면서 스턴 걸어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면서 스턴 거는 게 좋은데요. 자 궁극 켰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못 잡으면 바위 올라오거든요. 바위 왔어요 지금 이거. 어? 분리되어 놓았죠? 일단 잘 잡았습니다 누킹을 통해서. 자 럭스 대화시야 미신 잡아내고 이것도 빨리 못 잡으면 베인 와요. 이거 베인은 그 바위와는 다릅니다. 네 물감옥 아 맞았어요. 잘 피하고 럭스 바위도 맞았고요. 추가 딜은 넣지 않네요. 저 베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아 럭스도 딜이 지금 엄청나고요. 아 트리스타나 물감옥 점프로 빠져나가겠습니다만 럭스와의 궁합 완벽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체력 다 빠졌습니다. 쭉쭉 밀리죠 이거는. 다 만피에요 이쪽은. 베인이 집에 가면 템이 또 하나 나오겠네요. 네 경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랜잼의 그 묘미는 비슷한 실력들끼리 치고받고 난타전. 네 방금 전 나온 경기 예. 네 오피라인 대 정신병자들의 경기 뭐 이런 건데
확실히 NLB 지금 12강에 올라가 있는 팀이라서 그런지 정신병자들 클랜이 아무것도 못해보네요. 특히나 이번 NLB가 그렇게 쉬운 NLB는 아니었어요. 챔스보다 훨씬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세지는 게 NLB거든요. 더 치열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무시무시할 수 있는. 그쵸. 자, 데일. 네. 바위 체력이 안 가나요? 여기저기 그냥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서렌츠 시간도 지금 아직 되지 않은 상황. 베인은 그냥 아이템 한 번에 뽑을 생각으로 뭐 집이 잘 안 가네요. 네.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자, 이제 시간이 20분이 됐습니다. 아, 20분이 됐어요. 지금 사실 뭐 처음에 조합을 짤 때도 라인전에서 이겨야 된다, 한타 구도로 가면은 VTG가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는데 라인전에서 마저도 지금 밀려버려서 후반 지금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면 갈수록 할 게 없습니다. 특히나 케네이 지금 리안드릴이 가면서 존야가 안 나와요. 이러면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중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어? 이거 바이랑 남이 와요? 전기지 죽겠는데요. 피카츄 죽었네요. 어? 네, 이건 죽었죠. 물러가까지 돌리면은 패시브로 네 버티고요. 누가 급성장 걸어주려고 하는데 사거리가 애매해요. 오, 전별 판단 좋아요. 빨라요 반응 속도가. 급성장을 못쓰고 죽네요. 연계가 좋았어요. Q로 덕백 시켜놓고 바로 기동태가 들어가면서 스킬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타워. 빨강팀 포탑이 뭐 어떻게 역전하기에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뭐 VT가 앞서고 있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예견된 발언. 이변 없이 무난하게 이겨가네요. 나비가 혼자 리신 막아주고요. 음파도 막아주고요. 근데 문제는 와드가 안에 있거든요. 방어를 통해서 스티할 수도 있습니다. 오! 어, 예, 나미가 죽은 거였네요. 충격파에. 충격파로 스틱한 줄 알고. 네. 볼리비아도 저 탱으로 지나가지 좀 됐죠? 베인은 바로 유령무기 나왔고요. 자, 체력이 적게 없는 볼리비아를 앞에 두고 니신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포탑 밀면서 일말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갑니다. 정신병자들. 아, 볼리비아 투어머그 인식 걸리죠. 이거 걸립니다. 걸렸어요. 자, 오리아나가 녹으면은 오리아나가 녹으면 진영이 무너지죠. 허리 역할을 하는 게 미드인데요. 베인은 모란고 딴 데 쓰고 이속 바탕으로 캔을 불어 죽입니다. 일루도 죽겠네요. 전멸 없죠. 사망. 자, 경기는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과정. 21킬 대 11킬 글로벌 차이는 지금 22분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만 골드가 넘게 차이가 나요. 죽었어. 베리어. 베리어와 솔라리. 억제까지 밀고 경기 마무리하러 들어가나요? 와우! 충격파, 근데 딜이 약해요. 자, 써낸 나온 건가요?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나온 거 네, 같아요. 나왔죠. 이렇게 해서 1경기 VTG가 가져가면서 1대0 앞서 나갑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역시 NLB 12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네, 직접 확인시켜줍니다. 그렇죠.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해주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게임이 끝났네요. 거기다가 라인전에서 픽벤에서 라인전에서 그렇게 강한 라인전에 강한 것은 정신병자들 슬랭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기차 그렇죠. 여기서 거기다가 그 개인기차가 나는데 퍼스트 블러드를 주면서 초반 템차이까지 나버려서 네. 완전히 어렵게 경기를 끌어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빠르게 20분, 20분 초반대에 서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들은 이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장원전, 월장원 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